러시아워의 무대가 세렝게티 초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동물들을 피해 자신의 차를 빠져나가게 해야 해요. 넓은 초원에서 동물들을 피해 자신의 차를 빠져나가게 하는 신작 퍼즐 러시아어 사파리입니다. 멋진 동물들로 구성된 내용물,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와 들깨 내용물, 그리고 더 커지고 단단해진 게임판. 초원으로 무대를 옮긴 러시아와 사파리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문제 카드들을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처음이니까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카드에 그려진 그림대로 동물들과 자신의 차를 올려둡니다. 짜자잔!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동물들과 자신의 차를 움직여서 출구를 통해 자신의 차가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아참, 단, 여기서 움직일 때 규칙이 있어요. 동물들은 러시아어의 차와 마찬가지로 전진, 후진만 해야 하며 이렇게 돌리거나 게임판에서 완전히 빼내서 다르게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단, 여기서 러시아와 사파리만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다른 모양의 블럭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모양의 말들은 이렇게 전후 좌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또 자신의 차 또한 전후 좌우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에이, 그럼 러시아어보다 혹시 더 쉬워진 거 아닐까요? 오히려 경우의 수가 더 많아져서 문제를 풀기 쉽지 않대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풀어볼까요? 쉽진 않네요. 좋았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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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우와, 우와. 이렇게 해서 풀었다. 우와,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문제들이 무려 40문제나 들어있다는 사실. 모든 문제풀이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아이들의 도전정신과 승부욕을 자극하고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어 사파리. 8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 새롭고 즐거운 퍼즐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권해보세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지금 하러 가요.